안녕하십니까. 저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강정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아마존 딥렌저와 컴퓨터 비전 딥러닝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는 4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제가 앞 세션이 좀 길어져서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은 기존의 컴퓨터 비전 개발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고 이것들이 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딥렌즈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그 딥렌즈라는 서비스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세이지메이커나 다른 딥러닝 서비스들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딥렌즈를 활용한 데모를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의 컴퓨터 비전 개발 환경이 어떠한 모습이었나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비전 기술을 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보시면 지금 저희는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이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핸드폰을 구입하실 때도 요즘에 사진 찍는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뭐 맛집에 가서 음식을 드실 때도 한 숟가락 하기 전에 사진부터 찍으시고요. 만약에 오늘 발표를 보시더라도 조금 좋은 자료가 나왔다 이러면 그 메모를 하시는 것보다 사진을 찍으시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는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인포트렌드의 조사에 따르면 37억 명이 넘는 인터넷 유저가 작년 한 해 동안 1조 2천억 장 이상의 사진을 생산해 냈다고 하고요. 이러한 트렌드는 저희의 S3의 그 스토리지 서비스에 올라오는 이미지의 데이터량 속에서도 그 확인할 수 있는 트렌드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평소에 생산해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거의 모든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와 나아가서는 비디오를 이제 지능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컴퓨터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컴퓨터 비전은 딥러닝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그 딥러닝을 통해서 이러한 컴퓨터 비전 처리를 하기 위해선 하나의 스택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WS는 다양한 머신러닝 스택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작년 11월에 리인벤트 때 발표된 이제 전체 머신러닝 스택이고요. 제가 그중에 비전과 관련된 항목들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머신러닝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빠르게 머신러닝이 제공하는 기능은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특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프레임워크나 인프라스트럭처 직접 운영하는 게 부담스럽다. 이러한 케이스가 있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실 때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레이어에 있는 기술들을 활용하시면 이러한 거 운영하실 필요 없이 바로 AI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전 서비스 중에는 레코그니션이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이번 리인벤트 때 이것이 비디오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내가 특별한 우리 회사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별한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고 싶고 내가 인프라를 직접 통제하고 싶고 프레임워크를 해서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그 머신러닝을 가지고 가고 싶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딥러닝 그 프레임워크와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에 있는 서비스들을 활용하셔서 이제 직접 딥러닝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케이스를 예로 들자면 저희의 P3 EC2 인스턴스에서 이제 저희의 딥러닝 AMI라는 걸 활용하셔서 MXNet라던가 텐서플로우라던가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직접 설치하시고 활용하시는
그 전략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게 전 시간에 그 계속 무현님이 소개해 주신 이제 서비스 세이즈 메이커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딥러닝 그 프레임워크와 인프라스트럭처를 프로비전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굉장히 단순화하고 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시면 또 이러한 딥러닝 서비스들을 손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은 다 클라우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 비전은 클라우드 내에서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클라이언트 개발 환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컴퓨터 비전 클라이언트 개발 환경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프로덕트도 없었고 딱히 그 정해져 있는 뭐 디바이스 플랫폼이 정해져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을 몇 개 꼽아봤는데요. 이제 각각의 클라이언트 개발 환경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딥렌즈가 나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즈베리파이인데요. 라즈베리파이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쉽고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한 모듈화되어 있는 소형 컴퓨팅 디바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부품과 이제 기능들이 시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립형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제 조립을 해서 어떤 컴퓨팅 디바이스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런 것 특징 때문에 주로 개발자분들이나 그 학생분들이 초기에 어떠한 그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목업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디바이스입니다. 이런 장비에다가 카메라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역시 컴퓨터 비전의 클라이언트 환경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데모가 저희 그 행사들 자주 오셨으면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데모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재작년에 레코그니션이라는 서비스가 발표되고 작년에 저희가 그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발표장에서 보실 수 있었던 데모인데요. 이게 보시면 두 대의 이제 라즈베리파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대는 카메라로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그걸 클라우드에 있는 레코그니션 서비스로 이제 입력을 해주고요. 거기서 미리 이제 정의되어 있는 이제 가족과 친구 등등의 그런 컬렉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을 하고 그걸 IoT를 통해서 옆에 있는 라즈베리파이 디바이스로 이제 월패드 형태로 이제 밖에 누가 왔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데모였습니다. 알려주는 부분은 폴리 서비스로 활용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의 최초에 나왔던 AI 서비스들의 실행력을 잘 보여줬던 예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데모는 지금 방금 전에 세션을 하셨던 무연 SA님이 제작을 하신 거고요. 이러한 그 데모를 만들면서 느낄 수 있었던 점은 주로 이게 굉장히 소형이어서 소형화가 가능해서 다양한 유스케이스에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픽 처리 성능이라던가 CPU 성능이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컬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왼쪽 사진 보시면 두 대가 사실 같은 라즈베리 파이 디바이스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부품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달라질 정도로 굉장히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디바이스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 자체를 하는 게 까다로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세이즈 메이커에서 모델을 만들고 배포하고 이런 것들을 이 디바이스에서 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이건 직접 다 하셔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셔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또 대표적인 그 개발 환경인 PC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보시는 데모는 밖에 그 에스컬레이터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인공지능 등록 데스크인데요.
이제 미리 사전 등록하실 때 주셨던 사진에 저희가 인덱싱을 다 해놨다가 딱 앞에 서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 여러분의 네임태그를 출력해주는 데모를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밖에 나가면서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PC 환경에서 이제 편리하게 그 구성이 가능합니다. PC 환경의 특징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환경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플랫폼인 반면에 딥러닝 관점에서 보면 이제 훈련된 모델 배포, 하드웨어 구성, 뭐 서비스 통합 등등은 직접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개발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최소한의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형화가 좀 어렵고 이동성이 좀 부족해서 다양한 유스케이스에 활용하기가 좀 불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이제 그 컴퓨터 비전 개발 환경 중에 하나인 스마트폰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비전 발전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은 유스케이스가 존재하는 이제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요. 작은 크기의 높은 성능의 카메라와 CPU를 가지고 있고 그 반면에 한계가 명확해요. 그 핸드폰은 항상 그 사람들이 그 손에 소지하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기를 모니터링 한다던가 펫 모니터링 하고 CCTV 형태로 사용하고 이러한 유스케이스, 설치형 유스케이스에는 다소 사용하기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가 딥렌즈라는 프로덕트를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딥렌즈는 단지 비디오 카메라가 아니고요. 세계 최초로 딥러닝이 활용 가능한 개발자 키트다. 카메라 기능이 있는 개발자 키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딥러닝에 최적화된 인텔 칩셋을 가지고 있고요. AWS 외부에서 직접 생성한 데이터 모델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가지고 와서 디플로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아까 보셨던 세이지 메이커의 그 트레이닝 된 잡들을 바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그 통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AWS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시던 람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바로 이제 그 컴퓨터 비전 어플리케이션을 편리하게 구성을 하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다른 플랫폼과 다르게 되게 다양한 튜토리얼과 예제와 데모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앞으로도 더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딥러닝의 초기에 쉽게 접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인텔의 그 아톰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9세대의 그래픽 칩셋이 장착되어 있어서 딥러닝 관련된 워크로드를 운영하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개발자들에게 굉장한 우분투라는 OS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컬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100기가 클럽이 넘는 성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에서 이제 딥러닝 처리를 하시는 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400만 화소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린그래스라는 저희 프로덕이 기본적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모델이나 나중에 람다 함수 같은 것들을 배포하시는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LDNN이라고 하는 저게 어떤 거냐면 인텔 칩셋 환경에서 DL 딥러닝 기술들을 보다 높은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인텔이 제공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샘플은 지금 6개 정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객체 감지, 얼굴 인식, 행동 감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컴퓨팅의 공통적인 주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핫도그인지 핫도그가 아닌지 아니면 개인지 고양이인지 뭐 이런 거 판단하는 좀 특별한 유스케이스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화된 예제도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셔서 그 뭔가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조직만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샘플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샘플을 앞으로 추가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샘플 프로젝트를 하나 디플로이하는 데모를 준비했으니까 그때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 비전 클라이언트 개발 환경과 딥렌즈와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래픽에 특화된 칩셋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좀 다양해질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딥렌즈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훈련된 모델 배포, 하드웨어 구성, AWS 서비스 통합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거나 하실 필요가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그 딥러닝 그 자체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격은 일단 249불이고요. 현재 구매는 못하시는데 4월경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 아마존.com 사이트에 가보시면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면 저기 화면에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4월 14일쯤에 출시가 될 거다 이렇게 써 있고요. 이렇게 나중에 세션 끝나고 이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씩 구매를 하셔서 이제 세이지메이커 공부도 해보시고 딥렌즈 공부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딥렌즈가 어떠한 이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피처들을 제공하는지는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딥렌즈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의 전체 머신러닝 그 플랫폼 전체와 통합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그래서 딥러닝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딥러닝에서 딥렌즈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딥렌즈가 못하는 부분은 어떠한 서비스들이 채워줄 수 있나 그걸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딥러닝을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대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걸 수집 및 정제를 해서 그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델 이라는 걸 이제 계속적으로 훈련 및 검증을 시키고 이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추론을 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딥러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데이터를 잘 가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습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에 주석 달기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령 데이터가 이미지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이미지인지 정답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사람이 수기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학습하는데 좀 편리하게, 그러니까 빠르게 높은 성능으로 할 수 있도록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령 이미지라면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낸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트레이닝 되는 부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번에서 나눠서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할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만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의 답을 찾는 방법에 해당되는 모델을 학습을 시킬 건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 세이지 메이커가 해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세션을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 부분은 주로 세이지 메이커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필요할 수가 있고 그게 지속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세이즈 메이커가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거든요. 인프라가 필요하면 갑자기 학습이 필요해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면 자동으로 프로비전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생성해내고 이러한 부분은 이제 세이즈 메이커가 담당한다. 라는 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바탕으로 추론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실제로 딥렌즈가 담당하게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이 역시 그 기본적으로 데이터 처리와 마찬가지로 가벼운 전처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론에도 약간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앞서서 그 모델 트레이닝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딥렌즈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진짜 그 딥렌즈와 주변 생태계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이지 메이커에서 모델을 트레이닝해서 그것을 트레이닝한 모델을 그 이용하는 람다 함수와 함께 그린그래스를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배포하게 되고요. 그게 딥렌즈에서 그 클라우드가 아닌 이제 딥렌즈 내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서 그 결과 값을 IoT 게이트웨이로 계속적으로 인퍼런스 아웃풋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추론 부분을 그 딥렌즈에서 하고 싶지 않으시다라고 하면 딥렌즈는 단지 그냥 데이터 아웃풋만 보내고 저희의 그 아까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레이어라고 설명드렸던 위에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사실 그 딥렌즈에서 이러한 처리하는 부분을 그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이제 보내실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유스케이스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생태계에 있는 프로덕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세이지메이커는 일단 데이터 과학자와 개발자들이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데 사용되는 머신러닝 모델을 빠르고 쉽게 개발하게 해주는 이제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생성, 훈련, 배포라는 과정을 원클릭으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장점이고요. 기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미리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앞 시간에서 좀 설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린그래스라는 서비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그래스는 IoT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와의 연결이 반드시 없더라도 로컬에서 필요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람다 함수를 로컬에서 수행하게 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기능은 여기에 추가해서 ML 추론 기능을 이제 로컬에서 할 수 있도록 배포가 그 학습된 모델 또한 같이 배포가 가능하도록 이제 그 새로운 피처가 나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딥러닝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실 수가 있고 인터넷이 없더라도 동작이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딥렌즈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레코그니션 비디오라는 서비스입니다. 레코그니션은 기존에 이미지에서 객체, 장면, 얼굴 등을 인식하는 서비스였는데요. 이를 확장해서 비디오까지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상으로는 S3에 저장된 비디오나 아니면 아래 소개할 이제 비디오, 아마존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이라는 서비스를 인풋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기존에는 그 이미지만 처리하던 레코그니션이 제공할 수 없던 기능, 가령 그 활동을 모니터링한다던가 그 사람을 추적한다던가 이러한 그 동영상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유스케이스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다른 AI 서비스, 레코그니션 비디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AI 서비스들과 여러 서비스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의 실시간 인코딩 데이터들을 손쉽게 수집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코그니션 비디오를 사용하는 아키텍처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까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기 라이브 스트림 카메라라는 게 딥렌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딥렌즈에서 이제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으로 계속 비디오 아웃풋을 보내고, 이제 실질적인 그 딥러닝의 데이터 처리는 레코그니션 비디오에 가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를 이제 활용하는 밑에 SNS와 람다와 키네시스 스트림을 활용해서 이제 그 엔드 유저에게 노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공공 안전에서 막 용의자가 갑작스럽게 출연을 했다던가 이런 유스케이스에 뭐 문자를 받는다던가 이러한 유의 유스케이스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딥렌즈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디바이스들로부터 인풋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달받은 인풋을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이 안전하게 처리해서 저희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 세이지메이커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레코그니션 비디오 등등도 포함이 돼서 여러 가지 AI 서비스에서 활용이 가능하시고, 꼭 한 군데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동시다발적으로 패러럴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딥렌즈와 딥렌즈의 그 주변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딥렌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디바이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등록하는 과정부터 기기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기를 맨 처음에 구입을 하시면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해주고요. 기본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에서 사용할 그 권한들을 부여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템플릿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 저희가 드리는 가이드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실 때 저 그 AI 그 IAM 롤을 수정하셔서 이제 추가적인 롤을 부여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 롤을 템플릿대로 부여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딥렌즈와 클라우드가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서티피케이트 케이트를 발급하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때만 이 서티피케이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저희 클라우드에는 저장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보관하셔서 딥렌즈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콘솔상에서 하셔야 되는 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기계를 켜서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 과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는 상태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연결해서 전원 버튼을 눌러보면 와이파이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저 와이파이에 AP 모드로 접속을 하고요. 접속을 하면 이게 딥렌즈의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딥렌즈의 기본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딥렌즈에서 사용할 와이파이 설정을 한번 해주고, 조금 있으면 자동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재부팅이 한번 일어날 거고요.
재부팅 후에 다시 접속을 하면 서티피케이트 올려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딥렌즈에서 사용할 패스워드만 지정해주면 등록이 끝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바로 딥렌즈를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제가 이거 동영상 녹화하면서 시간을 재봤는데 5분에서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빠르게 개발 환경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클라우드에 연결이 가능하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기 등록이 끝났으니까 여기에 그 샘플 프로젝트를 하나 배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얼굴 인식하는 기능을 배포를 할 거고요. 이제 샘플 프로젝트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요. 모델이라고 해서 아까 세이즈 메이커 같은 데서 만들어낸 딥러닝의 결과물 모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모델을 활용해서 어떠한 액션들을 취해주는 람다 함수, 펑션이 있을 겁니다. 그거 두 개를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세이즈 메이커, 그 왼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제 세이즈 메이커로부터 그 데이터를, 그 모델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항목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외부의 딥러닝 환경에서 직접 만드신 모델이나 커뮤니티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모델들을 직접 S3에 업로드를 하셔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만드신 이제 모델들을 임포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모델을 활용해서 어떠한 액션들을 취할 건지에 해당되는 람다 함수를 정의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은 일반적인 람다 함수 사용법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드리려고 다양한 이제 펑션들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냥 사실 샘플 프로젝트를 배포하실 때는 거의 한 클릭 두 번 정도면 끝납니다. 그리고 기기를 하나 선택을 하셔서 제가 등록한 기기에다가 배포를 하겠습니다. 배포를 하면 지금 제가 그 전에 다른 기능을 하나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오버라이트 할 건가 물어보고요. 이제 디플로이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최상단의 화면이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배포가 완전하게 끝나면 저게 초록색으로 바뀌고요. 통상적으로 한 그 모델이나 뭐 이런 거의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샘플 프로젝트 배포하는데 5분에서 10분 내로는 완료가 되는 걸로 보이고요. 여기까지 진행하시는데 거의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따라 하실 수가 있으실 정도로 간단한 작업이 되겠고요. 이제 배포가 끝나면 위와 같이 초록색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그 커맨드를 이제 딥렌즈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해서 들어가서 한번 쳐주시면 동작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는 그 직접 딥렌즈를 가지고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얼굴 인식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얼굴 인식한 기능을 넣어서 그 결과값은 IoT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특정 토픽에 계속 퍼블리시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딥렌즈가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픽에 가서 보시면 지금 연산된 결과값을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토픽명을 콘솔에서 복사해서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브를 해보면 이렇게 디멘저가 계속 동작하면서 결과값을 IoT에 리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중간에 1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얼굴 하나를 인식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네. 제가 바로 이 예제를 써서 조금 그 특이한 어플리케이션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줌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기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제가 잠깐 준비를 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앗 사람이다. 앗 사람이다. 사람이다. 앗 사람이다. 네. 앗 사람이다. 이게 무슨 데모냐면 앗 사람이다. 앗 사람이다. 앗 사람이다. 앗 사람이다. 앗 사람이다. 아까 IoT 토픽이 그 계속 올라오는 걸 보셨죠? 그걸 제 노트북에서 지금 딥렌즈가 아니라 제 노트북에서 그걸 서브스크라이브해서 그 토픽이 올라올 때마다 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폴리를 요청을 해서 아 사람이다 이거를 읽게 만든 예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제가 아 사람이다. 아 사람이다. 아 네, 사람이다. 이런 데모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건 그 딥렌즈에서 한 거는 기본 예제일 뿐입니다. 앗 사람이다. 앗 사람이다. 앗. 그래서 딥렌즈에서는 기본 그 얼굴 인식 기능의 샘플 프로젝트를 배포를 한 거고 그거를 IoT에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신 거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응용하실 수도 있고 그 앞선 시간에서 설명드린 세이즈 메이커라는 기술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만의 모델을 만드셔서 배포를 하시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딥렌즈 자체에서 스탠드얼론으로 동작하는 어떠한 어플리케이션도 만드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제품이 정식 출시가 되지 않은 건데도 굉장히 많은 예제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그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할 테니까 되게 다양한 예제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개발 경험을 가져보시는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세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단 예약 구매 사이트는 저기에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 문서를 보시면 샘플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 블로그에 가보시면 다양한 활용 사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다양한 개발을 직접 해보시는 경험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